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26일 오전 10시쯤부터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5시간 넘게 침범했지만 우리 군이 격추에 실패하면서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군이 확인한 무인기는 총 5대로 이 중 4대는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고 한 대는 경기도 파주를 지나 서울 은평구 일대까지 내려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저희 항공기가 가서 실제 무인기를 식별했으나 민가 도심지 상공이라서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우리 주민 피해를 고려해서 사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약 1시간 동안 인천공항 여객기 10여 편, 김포공항의 여객기 20여 편 운항도 지연됐습니다. 다만 민간에는 아무런 경고 조치도 하지 않아 주민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일 출석은 어렵다며 추후 조사 방식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28일자로 특별사면됩니다. 이 밖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를 지낸 공직자를 포함해 총 1,373명이 대거 복권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구청 소속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도 추가로 신청할 전망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소득의 60%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만에 60%선을 돌파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 A씨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 중이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 관련 사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형 집행정지로 1개월간 임시 석방됐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4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번에는 척추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합니다. 또한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며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PCR 검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입국한 뒤 구토, 두통, 언어능력 상실 등 뇌수막염 증세를 호소하고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검체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새해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장현은 앞서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위를 중단해왔지만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예산의 0.8%만 반영되자 25일 시위 재개를 발표한 것입니다. 전장현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 서울 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장현은 오 시장을 향해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시가 전장현이 앞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 이전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